최근 이종배 국회의원이 충주시 소유의 미술품을 수년째 보관했다 돌려준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는데요. 까맣게 몰랐던 충주시가 부랴부랴 전수조사를 해봤더니 이 밖에도 수천만 원을 들여산 미술품 수십 점이 사라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재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5년여 만에 충주시에 돌아온 미술 작품 어변성룡 등용문입니다. 200만 원을 들여 사들인 지 1년 8개월 만에 당시 이종배 충주시장과 함께 청사를 떠났지만 정작 충주시는 시 자산이 사라진 사실조차 몰랐습니다. 논란 이후 돌려받긴 했는데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의회 요구를 받은 충주시가 뒤늦게 전수조사를 해봤더니 시가 사들였거나 기증받은 미술품 가운데 약 16%인 무려 48점이 감쪽같이 사라진 겁니다. 개당 가격은 수십만 원에서 최고 200만 원으로 여기에 쓴 혈세가 3,325만 원에 달합니다. 특히 2002년과 2006년에 사들인 작품이 각각 8개씩 사라져 가장 많았고 심지어 해외 작가가 기증한 그림도 행방이 묘연합니다.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이 정도로 관리가 허술할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사실 시민들한테 너무 죄송하고 창피했습니다. 한마디로 엉망. 관리 권한이 있는 충주시는 무려 20년 동안 들여온 작품이 어디에 어떤 상태로 있는지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작품 이름과 가격 등 구입 당시 기록을 적는 미술품 대장만 관리했을 뿐입니다. 작품마다 소관 부서도 제각각이라 담당자가 바뀌고 시간이 흐를수록 관리가 더 안 되는 건데 실제 2000년부터 2009년까지 들여온 미술품이 사라진 건수가 이후 10년치에 비해 3배나 더 많습니다. 관리에 좀 문제는 있다고 봐요. 네. 개시 장소나 이런 게 정확히 기재가 돼 있거나 뭐 그런 부분이 있으면 바로 찾을 수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해서. 못 찾는 건지 도난 당한 건지조차 알 수 없는 상황. 충주시는 다음 달까지 실종된 미술품에 대한 행방을 재조사한 뒤 결과에 따라 수사 의뢰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정재영입니다.